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시편 92편 1절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시편 93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시편 94편 1절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7절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9절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시편 95편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94편 1절에서 여호와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에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 아무나 사랑만 하시는 아가페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 등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기록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표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다만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이지 그들을 자녀처럼 사랑한다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이 돌이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자녀로 맞아주시며 절대로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의만 믿고 방종하고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한다면 과거에 그가 행했던 선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오히려 현재 그가 지은 악으로 인하여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 예정이라는 교리에 얽매여 도무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교만한 마음이 앞서 선을 버리고 악의 소원에 따라 이기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다면 그의 구원은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르시는 분이요, 양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양을 괴롭히는 힘쓰고 못된 순염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귀 속으로 이상한 소리나 들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눈으로 들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